우리는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주 시간에는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요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지냈던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에 일찍 친엄마를 잃어버리고 친엄마 외에 여러 명의 엄마가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엄마들의 틈 사이에서 또 형제들의 틈 사이에서 이리저리 치이면서 어린 나이에는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나날을 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청소년 시절에는 형들의 미움 때문에 죽음에 직면하기도 했었고 그 위기를 넘기고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리는 비극을 겪기도 했죠. 여러분 아마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이 사건은 요셉이 겪었던 그 많은 어려움들보다도 더 아프고 더 가슴 깊이 박히는 사건으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 시절에는 매일 생명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것들조차 채워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야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또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일들 가운데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요셉, 주인의 모습 가운데 그런 요셉이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요셉이 인정받기 시작하고 노예이지만 그래도 살만한 정도의 위치까지 오르게 되죠. 좀 나아졌다 싶은데 억울하게 주인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으로 떨어지는 요셉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가 쭉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주의 깊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하나의 큰 어려움이 그의 가운데 다가왔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려움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서 이제 좀 살아갈 수 있겠다 싶을 때 이전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계속 확인되어집니다. 네 번에 걸쳐서 요셉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주저앉아 버리죠.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붙들었고 더 바르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만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요셉이 이렇게 발버둥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좀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기는 하지만 형들의 잘못에 대한 고자질로 나타났었죠. 또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는 말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삶으로 이런 삶들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요셉을 데리고 있었던 주인이 그리고 요셉을 감시하고 있었던 그 간수장이 요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아 알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부닥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음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성실하게 자기가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가는 요셉. 반복되는 더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요셉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건 맞지만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요셉을 더 편애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주인도 마찬가지였고 또 간수장도 마찬가지였고 요셉 가운데 계속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썼던 요셉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똑같이 어려운 일들을 계속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주저앉고 신앙을 포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요셉과 같이 어떠한 어려움이 나의 가운데 다가온다 하더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후자의 삶을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요셉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인 되어주셔서 다스려주시고 통치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믿음의 위인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요셉의 두 번째 이야기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해 드렸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중에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기계나 로봇이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생각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 여러분 지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죄 때문에 이 능력들이 잘못 사용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능력들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사람이 잘못해서 망가놓은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고 있었던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도무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계획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주일 말씀으로 룻기 강의를 했잖아요. 여러분, 룻기의 핵심 주제가 뭐였습니까? 룻기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런 것이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들. 여러분, 룻기 말씀 전체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룻기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짧은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룻과 나오미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아니, 룻과 나오미 뿐만이 아니라 그 족보 가운데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룻과 나오미가 모압에서 남편이 죽고 자기의 아들들이 죽을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계획이라고 그들이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미처 그들이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품에 안았을 때 비로소 그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고 그 모든 아픈 일들까지 다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셨구나 라는 것들을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는 수요 기도회 때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나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구타당하고 죽을 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여러분, 로마군의 손에 이끌려서 로마군에 체포되어서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뜻들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타를 당하고 있고 로마군의 손에 넘겨져서 여러분 지금 군사 재판을 받을 형편에 처하고 있는 이 상황들,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상황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도 걸고 애쓰고 있는 이 사람에게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되어지지 않잖아요.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있었던 대사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당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이라는 걸 바울이 분명하게 깨닫고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의 손에 이끌려서 로마로 향하는 그 시점부터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구나, 나를 이렇게 로마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그 시점에서는 비로소 깨달았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로부터 매맞았을 때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 로마 영내로 끌려갈 때 여러분 바울은 미처 이런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저는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나누었던 그 바울과 관련된 말씀에서 바울이 그 일들을 당할 그때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몰랐지만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로마로 이동해 가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인정하며 받아들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셉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겪었던 그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여러분 모든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요셉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형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닌가요? 요셉이 당한 그 어려움들과 고난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형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죠?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붙들고 있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같이 힘들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겪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한 번도 떠나신 적 없고 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의 뒷이야기들을 통해서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어떻게 붙들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살펴보았던 부분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고 노예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까지 갇혔던 것, 여기까지 살펴보았죠. 여러분 요셉은 인생에서 더는 떨어질 곳이 없을 만큼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이렇게 요셉이 어려움을 겪어오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단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눈에 드러나 보이도록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말씀부터 살펴보면 요셉은 그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애굽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그 감옥에서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감옥에서 이들과 함께 몇 년 동안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때까지는 요셉이 들어보지도 못했던
나라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 관원들로부터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애굽 왕 바로의 먹을 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왕조 시대 때 왕들의 먹을 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항상 왕들의 최측근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먹을 것과 관련해서 궁정 안에서 참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죠. 죽고 죽이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먹을 것과 관련된 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권력자들 주위에 항상 측근 인물들을 놓게 된다고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측근이라는 말이죠.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갇혔는지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왕의 최측근 인물들이 감옥에 갇혔고 이들은 나란 일과 관련된 많은 것들과 개입되어져 관련이 되어져 있었고 여러분,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요셉에게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관원들이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의미인지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끙끙거리고 있죠.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그 의미들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당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꾼 꿈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이 지난 후에 요셉이 해석해 준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바로의 술을 담당하는 관원으로 복직하게 되었고 떡 맡은 관원은 사형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창세기 40장을 쭉 읽어보면 2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석을 통해서 다시 복직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요셉이 복직하게 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2년 동안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지났던 것이죠. 그리고 2년의 세월이 지나서 애굽 왕 바로도 꿈을 꾸게 되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바로 왕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애굽의 수많은 점치는 자들과 박사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아무도 그 꿈의 의미를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신의 꿈을 풀어주었던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요셉을 바로 왕에게 이런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가 정말 꿈을 잘 풀어줍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드디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불려 나오게 되죠. 바로 왕이 꾼 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애굽과 그리고 온 세계에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이 들 것임을 말씀해 주는 꿈이었죠. 뒤에 이어지는 7년의 흉년은 앞에 있었던 7년의 풍년보다 더 심해서 앞에 있었던 모든 결실들을 다 집어삼키는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는 의미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만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바로 왕이 어떻게 이 사건에 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7년의 풍년 동안 애굽 곳곳에 창고를 짓고 거둬들이는 수확물을 비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하고 그렇게 잘 대비한다면 7년의 흉년이 7년의 풍년보다 더 끔찍한 재앙이기는 하지만 잘 넘길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꿈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이 일들을 대비해야 하는 그 대비책까지 다 들은 애굽 바로 왕이 요셉의 해석과 요셉의 대비책이 탁월함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던 그 요셉을 끄집어내어서 곧바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게 되죠. 앞으로 이 일과 관련해서 모든 일들을 네가 책임지고 해라. 그리고 이 일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나라 살림을 네가 책임져라. 내 밑에 점치는 자들도 많고 박사들도 많은데 너처럼 똑똑하고 너처럼 지혜 있고 총명한 자가 나한테 없다. 네가 비록
노예이기는 하고 죄수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너한테 일을 맡기는 게 내가 훨씬 마음 편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요셉이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리고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애굽은 곳곳에 창고를 짓고 풍년 동안에 곡식들을 걷어들여서 비축을 했죠. 그런데 이웃 나라에 있던 사람들은 이 풍년에 대한 대비를, 흉년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흉년이 들었을 때 속수무책입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근처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이 애굽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몰려오는 자들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서 13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3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이 지나갔죠. 그렇게 애굽의 국무총리로 7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합이 2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금 형들을 다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 속으로 끌어와서 내가 지금 요셉이라면 나는 20여 년 만에 이렇게 만나는 형들을 어떻게 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형들을 20년 만에 만났다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형들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형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내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주 가혹하게 잔인하게 보복해서 그들을 죽인다 하진 않더라도 그들이 받아야 될 합당한 벌들, 그것들은 그들에게 그대로 내렸을 것이라고. 제가 많이 양보한다 하더라도 이 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난 후에 그들을 애굽으로 받아들이든 아니면 식량에 대해서 어떻게 공급해 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든,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묻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솔직한 심정은 이들은 그냥 내팽개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노년인 아버지 야곱과 자기의 나의 친동생인 베냐민만 다시 애굽으로 데려오고, 나머지 형제들은 너희들은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니네들이 지금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니네들이 한 짓에 따라서 벌은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니네들은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라, 죽든지 살든지 나는 모르겠다 하고 내치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잖아요. 애굽의 살림뿐만이 아니라 지금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모든 이방나라 사람들까지 요셉이 지금 다 관리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세상의 나라 살림을 요셉이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가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을 때 모든 결정권과 관련된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넘겨준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에게 이런 힘과 권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 부정할 수 없겠죠. 요셉의 위치라면, 요셉이 과거에 당했던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당연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말했던 것 충분히 이해되어지고 공감되어지지 않습니까? 와, 목사님 진짜 독하다, 너무하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지난날에 요셉이 형들한테 팔릴 때 요셉이 경험했던 그 아픔과 쓰라림과 그 상처들, 여러분,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지내면서 그가 당했을 그 고통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절대로 지나치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요셉이 형들과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있잖아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선뜻 이해가 되어지나요? 지금 형들 만나가지고 몇 차례 만나서 서로 대화하면서 쌓였던 감정과 오해들을 풀어내면서 이렇게 이렇게 차츰차츰 나아지는 게 아니고 20년 세월 만에 딱 처음 만나자마자 단번에 요셉은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있죠.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창세기 45장 5절과 7절 8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들과 대화하는 대화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금 같이 읽을 텐데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요셉의 진심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느끼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 다음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요셉의 진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직까지 지난날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고 내가 너한테 돌려줄 뭔가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품어주라고 하니까 내가 억지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다음에 기회 될 때 한번 보든지 아니면 이런 게 신경 쓰이면 네 진짜 조심해서 잘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경고성의 느낌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노년인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지금은 참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안갚음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요셉의 진심은 요셉은 형들을 완전히 용서해줬고 그리고 진심으로 받아들여주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었는데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형들과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 가운데 이 믿음이 있었다고요. 13년 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삶들을 살아왔지만 요셉 가운데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내가 걸어가야 될 나의 길이고 내가 이 길을 다 걸어갔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있었기에 그 모든 어려운 나날들을 하나님을 붙들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날들을 다 지내고 난 다음에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펼치실 일들이 무엇인지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형들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형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들이 지난날에 한 짓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다 용서해주고 다 품어주고 진심으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형들은 요셉을 만나고 난 이후에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불안함과 그 초조함과 그 두려운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셉의 형들 가운데 요셉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발뻗고 잠잤던 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서 그 형들의 생각 가운데 지워버릴 수 없는 기억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기억입니까? 내가 내 동생을 팔았었는데 20여 년 전에
우리가 동생을 죽이려고 계획했었는데 우리 왜 그랬지? 여러분, 힘을 가진 자 앞에서의 두려움을 떠나서 진심으로 품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있는 동생 요셉을 보면서 미안함과 죄책감과 자책에서 비롯되어지는 그 쓰라린 마음들이 형들 가운데 넘쳐나고 있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형들 가운데 여전히 이런 마음들이 계속 있었고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진짜 요셉이 우리한테 어떻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생각인 것이죠. 요셉이 어릴 때 자기들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요셉에게 악하게 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불러서 죽인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런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이 먼저 제발 저려서 요셉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셉 옆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형들이 그렇게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 가운데 요셉이 형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울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통곡한 거예요. 심히 통곡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형님들, 나는 형님들 이미 다 용서했어요. 도대체 왜 그래요? 지난 날 나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말했잖아요. 형들이 나를 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켰고 보호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 가족들 모두 다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형들 왜 그래요 도대체? 여러분, 지금 이런 마음으로 요셉이 통곡함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다시 한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인데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고 꼼꼼히 살펴보면 요셉이 형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형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죽이려고 계획했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 요셉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하려고 형들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어떻게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처음에는 형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던 거 나 정말 쓰라리고 아팠어요. 가슴에 한으로 남았어요. 언젠가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 형들을 죽여버릴 거라고 다짐하고 다짐하고 다짐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내가 너무나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마음들이 다 바뀌었어요. 이제는 형들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 나의 가운데서 넘쳐날 뿐이에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그런 마음들 다 지워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말 가운데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라. 여러분 요셉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받아들이고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고 찾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요셉과 같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한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한 이 믿음과 이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믿고 확신하며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 하나하나 성실히 감당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인정하며 이런 삶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